안녕하세요. 브이로그 유튜버 김계정이에요. 오늘은 가식 없는 제 일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새벽 4시 30분. 조금은 이르지만 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. 남들보다 30분 성실하자 라는 습관을 들인 지 27년째 결국 이런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. 기상 후엔 직접 내린 커피를 마셔요. 커피향을 맡으며 전망을 내려다보는 것, 얼마 없는 제 힐링 시간이랍니다. 커피를 마신 뒤엔 늘 조깅을 하는 편이에요. 처음엔 1km 뛰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루에 100m씩 꾸준히 늘린 결과 요즘은 42.195km 정도는 가볍게 뛸 수 있게 되었어요. 아이씨, 참 체력 단련 또한 빼먹으면 안 되죠. 오늘은 직접 밥을 만들어 먹으려 해요. 뭘 먹지? 이그잭클리. 몸에 좋은 버섯과 두부를 이용한 면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보려 해요. 잘 먹겠습니다. 최근 살이 조금 찐 것 같아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에요. 오늘 제가 만든 요리는 10kg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샐러드 우동이랍니다. 이렇게 싱싱한 토마토를 수확해주신 농부 아저씨들 정말 감사합니다. 이제 배가 불러 조금 남겨야 할 것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 이제 영상 작업을 할 시간이에요. 커피도 좋지만 가끔은 냉녹차와 함께 작업을 해도 차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. 그렇지만 마냥 차가운 건 선호하지 않아서 작은 얼음 조각 한 개 정도만 띄우는 편이에요. 역시 이게 좋아. 작업이 끝났어요. 하루의 마무리는 독서입니다.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제가 돌잡이 때 마이크를 잡고 태교 때 들려주시던 동화책 전 구절을 읊어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시대요. 정말 저는 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. 그래서 저는 책을 함부로 대하고 훼손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요. 하지만 책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일까요? 오늘은 책의 내용이 잘 들어오질 않네요.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읽어야겠어요. 여러분 모두 안녕? 아이씨, 이거 또 고장났네. 이씨, 샐러드 우동이랍니다. 짜증나, 소름 돋아. 샐러드 우동이랍니다.